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월요일 시작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테마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나 테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시장의 주도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초반부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를 사들이던 투자 주체들이 이제는 좀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온기를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역대급으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금요일 하루 동안 1,255억 원어치의 반도체 주식을 코스닥에서만 담아내면서 이 주식시장이 열린 이후로 가장 많은 이 반도체 업종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주들 오늘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테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한 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도준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사부라고 통칭되는 김도준 전문가 이력을 살펴보면요. 애널리스트 제자들도 양성을 했고 또 다수의 서적, 방송, 강연 관련한 이력도 있으신데 눈에 띄는 것은 투자 자문사를 대상으로 또 강연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력 한번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여기서 투자 자문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리딩 받고 있는 리딩 업체다 보시면 되죠. 이 기업들, 회사들의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회원분들에게 수익을 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90% 이상의 회원 이탈하는 이유가 수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가보면은 애널리스트들 교육 그리고 종목 컨설팅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종목을 어떻게 하면 수익 나는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교육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들을 강연하는 그런 내용을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띄워드릴 테니까요. 네모난 QR 부분을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7788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술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은 무엇부터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시황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금요일 시황입니다.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지나간 시황을 합니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식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죠. 왜냐? 주식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가가 있죠. 시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종가는 세력이 아니면은 시장이 그 종목 아니면 그 시장 반영된 것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종지부를 찍는 가격이기 때문에 항상 종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두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이죠. 예, 부채 한도 협상 중단됐다는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미지수로 남아있다기보다는 어차피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국내 증시는 반면에 그렇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동시에 같이 상승하면서 따뜻하게 시장을 마감해줬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세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일단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증시 그리고 주말 동안의 미국 증시 살펴봤고요. 지금 코스닥이 상승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0.9%대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오늘 월요일장 0.7%대 탄력 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계속해서 테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테마? 네,
오늘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자금이 몰리는 곳에 우리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다가 꼭지에 물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또한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살펴보되 좀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시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강하게 주도하고 또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호흡을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테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챗GPT 관련해서 고성능 반도체 투자 확대 거론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SFA 반도체, 네페스, 그리고 DI, 칩셋 미디어, 마이크로 투나노까지 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죠. 예,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모듈 패키징 소재로 해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더 특이한 게 지금 공매도 거래량이 1위였어요. 19일 기준으로. 공매도 평균가가 5,734원이니까 현재는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물려 있는 상태죠. 어쨌든 공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이 좀 포지션을 잡아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에 한 200개 이상 의향서가 이제 삼성이 제출했는데 IRA 관련해서는 혜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세요. 보시겠습니다. 차트가 중요하죠, 항상.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차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같은 테마라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여지없이 제 기법이죠.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셔서 바로 화살표가 떠졌죠. 예. 빅토리 기법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법이고 시세 초입에 항상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기법이죠. 예, 여기에 중심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 6일 만에 상승해 줬습니다. 36% 수익을 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선이 하나 꺼져 있죠. 예, 조정받고 지지받다가 저항받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SFA를 소개해드렸는데 핀볼과 대포기법이 만나있는 자리입니다. 핀볼기법, 대포기법 오늘도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주 강력한 기법이라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왜? 제가 2주 동안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린 것은 앞으로 종목 강한 종목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예, 그게 반신반의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상한가 종목이 나왔죠.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이 제 기법에 걸려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SFA 반도체였고요. 공매도만 좀 조심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페스. 예,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이쪽도. 예, 반도체 사업 쪽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갖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제 기법에 항상 이렇게 걸려드는 종목만 또 제가 다음에 걸려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자, 핀볼과 빅토리까지 다 떠줬네요. 제 3대 기법 중에 두 개의 기법이 마주쳤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8거래일 만에 무려 60% 수익을 준 종목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중심선, 의미 있는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거기에 지금 눌렸다가 올라오는 자리, 그죠? 거기에 핀볼과 대포가 만났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페스도 의미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도체주가 한번 쭉 한번 올랐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 꽤 길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역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시장은 항상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다가 이런 고점에 물리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어디? 기다리다가 이런 자리, 그죠? 우리한테 기회 주고 선 그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지지받는 것까지 하고 우리가 참새 짹짹 했잖아요. 그죠? 참새가 어디 가서 붙습니까? 지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거기가 전신주가 됐든 빨래줄이 됐든 우리 상관없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편안하게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쭉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얘도 후공정 관련해서 테스트 선두네. 후공정이라는 것은 전공정이고 후공정이 있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반도체가 다 마무리되고
마무리할 검사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후공정이에요. 그죠? 예.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8억 7천 되네요. 8억 7천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좀 손실이 많네요. 그죠? 예, 전체에 비해서 그죠?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손실이라기보다는 83% 많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그렇죠. 우리는 비전인데 차트는 항상 비전이고 그렇죠. 주식도 비전입니다. 한 6개월 앞서가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뒤에 얘가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반도체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DI입니다. DI.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을 드릴 때는 제 기법에 정확하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자, 이 기법 궁금하시면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핀볼 기법에 걸려들었죠. 그리고 25그릴입니다. 25그릴. 제가 생각할 땐 제 기법상에는 좀 길게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렇죠? 올라오면서 70%대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렸죠. 기간 조정 주고 가격 조정 주고 다시 의미 있는 자리에 지금 올라오면서 핀볼까지 같이 떠줬네요. 그래서 핀볼과 대포 기법이 만나는 자리에 DI가 지금 있습니다. 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예의 주시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이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죠.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면서 자리를 주면은 그렇죠. 요 자리를 주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되세요. 캔들 한 몇 개 정도 얘가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지지받는지를 확실하게 보시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칩스 엔비디아.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자율주행하고 맞물려 있고 그리고 차량 반도체 관련적으로 양수 3장이네요. 그죠? 다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전을 그죠? 먹고 있기 때문에 칩스 앤 미디어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포 기법에 걸렸네, 그죠? 초창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자, 여기죠? 자, 보이시나요? 핀볼 기법이나요? 핀볼. 네, 맞네요. 핀볼 기법으로 수익을 한번 크게 주고, 예, 조정을 주고, 그쵸? 여기도 빅토리 한번 뜨고 한번 찔러줬죠? 예, 여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올라오고, 그죠? 예. 자, 여기 제가 중요시한 여기는 선들이 있네요. 61선. 그리고 예. 21선 위로 올라오는 5일선과 바로 보이나요? 요거 보이죠? 요거 무슨 선이에요? 요거 올라오는 선. 요거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 선들이 올라오니까 얘가 상승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자리 제가 선 꺼놨는데 딱 지금 저항을 받고 있네요. 오늘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칩스 엔비디아 눌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선을 그어놓고는 얘가 저항받는지 지지받는지를 보니까 여기서는 저항을 받아 주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얘가 그 위를 지지하는 자리가 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뭐죠? 칩스 엔비디아입니다. 칩스 엔비디아. 자, 올해는 그렇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5억 5천 정도 되네요. 41% 정도 올라왔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물론 이런 실적들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늘상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오늘 요거는 제가 예, 그렇죠. 노란 톡방에 미리 드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16%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 노란 톡방에 미리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런 종목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김사부 주는 종목들은 하루가 멀다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꼭 나오죠?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세력 차트 김사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예, 노란 톡방 여러분들 모시고 있다는 것까지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 투나노. 그렇죠. 얘는 4월 26일 새내기입니다. 신규 상장주죠. 그렇죠. 초소형 정밀 기계 A 반도체 기술력 인정받아가지고 상장할 때에 무려 그렇죠 3조가 넘어요. 3조 2천억 원이에요. 야, 대단하다, 그죠? 자금이 몰렸던 그런 예, 종목입니다. 3년 중에 최고 매출 달성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새로운 기법인가요? 키스미터치네. 야, 이거 참 재밌는 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또 나눌 건데요. 이 기법은, 예, 그렇죠.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물선에서 다 나름대로 점잖하게 기다리면서 올라타고, 그렇죠. 나중에 또 후차로 타고 이런 급등주 눌림목에서 잡고 이런데, 얘는 급하게 뭔가를 잡을 때 쓰는 기법이에요. 키스미터치. 얘가 한번 탁 건드리만 주면은 쭉 올라갑니다. 정말인가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키스미터치. 제가 원래는 원래 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에로스, 또 하나는, 예, 그렇죠. 우리의 사랑의 에로스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예. 에로스가 또한 뭐죠? 예, 여러분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신화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키스미터치. 예. 자리가 어떻다? 예, 그렇죠. 이런 자리에 뭔가 콩 찔러주면은 나오네요. 도망갔네요, 벌써. 예. 자, 가겠습니다. 자, 이상 첫 번째 핫테마였고요. 두 번째 핫테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것은 지금 뭐 G7 이야기까지 정상들 회의에서도 만났고, 그렇죠. 예,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만났죠. 그리고 또 이미 원희룡 장관이, 예, 우크라이나 날아가서 그쪽에 대표와 함께 MOU 계약서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이미, 이슈가 나왔고, 뉴스가 나왔으면은, 뉴스의 이슈에 소문에 사고, 그렇죠. 뉴스에 팔라고 했는데, 지금 팔 때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주식에 관련해서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주 강력한 안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잠재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폭발력이 마셜 플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된다. 그래서 눌림목에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인디에포, 데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 두 개, 그리고 재건 관련주 두 개 이렇게 이쁘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미래생명자원. 네, 요거는 이제 단미 보조 사료 관련 생산하는 데 회사고요. 사료 부분에서 주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능성 식품도 하고 있는 회사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요. 생각 외로 얘가 힘이 좋죠.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쭉 올라가는데 오늘도 쭉 올라왔죠. 그렇죠? 예, 한 뭐 몇 프로인가요? 15% 이상 올라왔나요? 자, 핀볼 기법과 대포 기법에 포착되었네요. 그러니까 차트는 여러분 오늘 보고 여러분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전에 종가에 마무리된 걸 얘가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서 드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실전 기법이죠. 예, 이론이 아니고. 자, 그런 자리에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저는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예, 저는 방송 중이니까 한번 보시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이 있는데 쭉 끄는 빨간 선 이게 뭐죠?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자, 붉은 선이 하나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빅토리까지 나왔네요. 빅토리는 우리 중심선을 꺾기로 했죠. 그죠? 예. 요 선이 만나는데 여기에 핀볼까지 떠줬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깊게 보면 1, 2, 3가 다 들어갔죠. 빅토리, 핀볼, 그리고 뭐죠? 예, 맞습니다. 대포까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 지금 요 자리에 있는데 오늘, 예, 요렇게 아마 은봉을 그렸을 수도 있고, 지금 올라와서 붉게 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이 좋은 애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자, 자리는 좋았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더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얘도 굉장히 끼가 많고 상당히 힘이 좋은 애죠. 예, 올라갈 때는 한번 차고 올라가면 막 15%씩 가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만 만나면 여러분들 아주 강력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빅토리 기법과 대포 기법에 함께 포착이 되었죠. 자, 빅토리 기법이 나왔네요. 그죠? 자, 빅토리 기법에 한번 올라와 줬고요. 여기까지 갔죠? 예,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눌림 주고. 자, 의미 있는 선이 있죠? 그죠? 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어놨겠죠? 예. 대포 기법은 이런 선을 주로 그어놓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참 잘 보셨네요. 그 정도 관찰력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빅토리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밑에 빅토리선이죠. 예. 위에서 밑에서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그리고 241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들. 예. 자, 그런 자리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한일 사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양기 양도 뭐 추구용 배합 사류 관련해서 사류 관련주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수입육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구제육 관련해서도 맞물릴 수가 있겠다. 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얘는 테마 자체가 복합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일사로 005860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오늘 달려가고 있죠? 자,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자, 인디에프. 자, 핀볼 기법이 포착되었네요. 네, 핀볼이네요. 핀볼. 핀볼로 잘 아실 거죠? 예. 모르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함께 하시면 돼요. 저하고 함께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자, 핀볼 중심선 끄었고요. 자, 보세요. 핀볼을 끄었더니 보세요. 자, 여기 끄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가죠. 가만히 기다려. 그리고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 이 자리. 상가 들어갔죠? 예, 인대포 상가 들어간 자리. 핀볼이 이렇게 정확하죠. 그죠? 예, 제 기법입니다. 이게. 김사부의 기법에 걸려든 거죠.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핀볼이 떠져서 우리는 중심선 긋고 기다리면 됩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움직일 거겠죠. 예, 그래서 인디에퍼 014990 기억나시죠? 인디에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리 한번 보시고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입니다. 데모. 예.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단골 손님이죠. 예. 어제도 오신 손님, 오늘도 오셨군요. 데모, 데모입니다. 데모. 주모가 아니고 데모. 예. 자, 317850입니다. 굴착기, 어테시먼트라고 했는데, 브레이크하고 퀵커블러 등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뭐, 뭐냐 이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큰 중기기 같은 경우 관련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렇죠? 지금 재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죠. 예. 자, 보시죠. 자, 이것은 빅토리하고 대포 기법이 만났네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핀볼도 떴네요. 그죠? 예. 핀볼도 떠줬습니다. 자, 뜨고, 이게 빅토리까지 나와줬죠. 예.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 정도 이게 지금 갭상을 했기 때문에 갭을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끄어 놓을게요, 제가. 그쵸? 예. 여기 끄어 놓고 여기 지지받는지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절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예, 애들이 내려와서 갭 메꾸고 올라가는 경우 여러분도 잘못하면 키가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갭을 메꿀 수 있다. 항상 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동반되었기 때문에 저는 중심선을 끄어드린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그냥 여러분 개미 투자자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서울에 있는 개미, 대전에 있는 개미, 찍고 개미, 저기 부산 개미 이렇게 모여가 전화해가지고 이 종목 우리 데모가 올라갈 것 같으니 같이 올립시다 해가지고 절대 올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죠? 세력이 아니고 우리는 이합집산이에요. 다들 개인의 물려있는 종목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 데모에 말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약수익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크게 수익 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힘은 그래서 세력밖에 없다. 세력은 세력이 올릴 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전거리를 하면서 올리는데 합법적으로입니다. 자, 불법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는 되면은 당연히 이 캔들 안에는 자신들의 금액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중심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지지를 받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라고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는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죠? 세력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데모였습니다. 자, 이상 예, 하태하태 하테마였습니다.
네, 오늘은 테마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주들 다섯 종목가량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는 우크라이나 관련주 살펴봤죠. 우크라이나 사료 관련주 두 개 그리고 재건 관련주 두 가지 살펴봤는데 앞에서 봤던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김도준 전문가의 공약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안을 해주셨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오늘 16%, 17%까지 솟으면서 불기 등 품고 있고요. 한일 사료도 6, 7%대로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종목 AS 겸 테마 보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에게 노란 톡방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한데요. 비밀번호 참여 코드는 7788 숫자 4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크게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USB 추첨을 통해서 증정하고 있고요. 또 방송 시간에 다하지 못하는 강의,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또 종목을 걸러낼 수 있는 검색식까지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이 USB가 아닌가 싶은데 간혹 방송 시간에 또 김사부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오늘도 USB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예지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고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욕심이 많죠, 제가. 원래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머리 스타일도 상성형입니다. 예. 거기다가 행크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성형이에요. 예. 보이시나요? 예. 저는 상승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30년째의 노하우가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제 기법들, 강력한 기법 오늘 간단하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보셨을 건데 이거 제가 검색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법 영상, 그렇죠. 우리가 지금 TV상에서는, 그렇죠. 이데일리 TV상에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또 차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아예 찍었습니다. 얼굴을 대놓고, 예. 그렇게 해서 유튜브 찍듯이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해드렸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면 제가 더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들어오셔서 검색식하고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책도 물론 제가 드립니다. 그것까지도 꼭 명심하시고요. 요거 예, 탑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시중에 제가 우리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빨리 급하게 그들을 가르쳐서 수익을 주는 종목을 줘야 되잖아요. 한 달, 두 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 기법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사부님 정말 좋은 기법이네요 라고 하는 기법이 검색식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왜 검색식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법을 배워도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종목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예. 그래서 김사부가 요거 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 톡방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는 매매 기법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완전히 새로운 기법도 하나 등장을 했는데 우리 방송 시간에는 그래도 조금 단순한 기법들 세 가지만 우선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대물, 빅토리 그리고 핀볼 기법 차례로 사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제 기법은 생존 기법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낸 기법이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 기법으로 수익을 낸 기법, 검증된 기법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트레저시 매법, TS, 일명 TS 매법, 보물선 기법이죠. 예. 왜 보물선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죠. 예. 뭐라고요? 세력이 작전에 들어가서 종목을 핸들링하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하죠. 그런 종목에 우리 함께 편성을 해서 같이 편안하게 수익 내는 기법이 바로 보물선 TS 매매법이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제가 30년 노하우로 가지고 추적해서 만들어낸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법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시고요. 디테일한 것은 제가 도와드리니까 궁금한 것 들어오셔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 매매법은 크게 보물선 매매법인데 그 안에는 50여 개의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섯 손가락을 꼽히는 것 중에서 지금 세 개의 기법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기법, 아주 강력한 기법이죠. 급등 초기 이 화살표에 뜬 애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중심선 딱 그어놓고 기다렸더니 여지없이 50% 100% 수익 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미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간 종목들도 있었고요. 자, 급등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 잡는 기법이 빅토리 기법이고, 그 다음에 한번 급등하고 항상 눌림을 줍니다. 세력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매수를 하고 매집이라 그러죠. 흔히 매집을 하고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도 장사를 그렇죠. 팔아야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가 종목을 잘 사도 매도를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매도 못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도 그래서 어디에다 더 집중하고 공을 들이느냐. 매도입니다. 매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점에 많이 물리셔서 아픔을 겪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어느 날인가 제가 끊어놓은 선 정확한 그 자리에 딱 얘가 옵니다. 참새째짝 참새처럼 딱 갖다 붙어요. 딱 그 자리에 기다렸다 편안하게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게 수익 나는 게 무슨 기법이다? 두 번째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이에요. 그래서 눌림목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기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적으로 그렇죠. 얘는 단타도 가능한데 단기적인 눌림목들이 있습니다.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예.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 파동에 작은 파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파동이 의미 없는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면 강력하게 수익을 주는 그런 기법이 바로 핀볼 기법. 요 세 가지 기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해서 지금 이제 오늘 3주차 들어가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빅토리 기법 한번 보시죠. 예, 덕양산업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예, 한 100% 정도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이게 강력하죠. 보세요. 화살표가 나오니까. 이게 뭐죠? 빅토리라니까요. 의미 있는 거래량과 그리고 캔들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오지도 않아요. 얘 굉장히 까다로워냅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워내요. 굉장히 까탈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급등주들만을 잡아내는 게 뭐라고요? 빅토리입니다. 자, 보세요. 6개월 만에 100%대 수익을 준 기법이 바로 뭐죠? 빅토리 기법. 이 기법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쫓아갈 필요도 없죠.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중심선 딱 끊어놓고. 그랬더니 지지받고 가는 자리에 정확하게 6거리입니다. 급등했죠? 자, 눌림 주고 갑니다. 덕양산업이었죠? 자, 요런 종목들이 바로 걸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뭡니까? 대포 기법이에요. 대포 기법? 예.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의미 있는 선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상승하고 여기도 눌림을 줬던 자리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정확하게 선이 꺼져 있네요. 맞습니다. 예, 얘는 보면은 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볼도 같이 떠줬죠. 그리고 요 의미 있는 선, 빨갛게 끄는 선 보이시나요? 보이죠? 예, 이게 그냥 끄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대포 기법. 그래요? 대포 기법. 대포 기법은 뭔데요? 강력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의미 있는 선에 있는데 예, 제가 의미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볼린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두께를 수치를 잽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수치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수치에 합격하고 제가 도장을 땅 찍은 애들만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대포 기법. 그 대포 기법에 걸리니까 어떻게 15거래일 만에 무려 105% 수익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기법이 대물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볼린지 밴드의 폭을 가지고 한다. 그걸 재는 게 뭔데? BWI라고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린저 너비를 재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애는 아 얘는 세력이 아니고 일반 수급주네 하면 수치가 있어요. 한 5에서 15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요. 급등주들 그리고 이런 세력주들만이 가지고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을 정확하게 제가 예, 이 손에 지물이 닿을 정도로 마우스를 돌려서 체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예, 그 기법 영상에 담아드렸다니까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무슨 기법이라고요? 대물포 기법. 예. 자, 오늘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미 여러분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들어오셔서 저한테 영상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기법은 뭐죠? 예, 바로 다이내믹 디자인인데
이 기법은 핀볼 기법이에요. 핀볼. 핀볼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볼린저 밴드의 움직임 속에서 기본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이동 평균선이 밀집되면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아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자리다. 단기적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자리다. 라고 해서 그것을 뭘로 드린 거야? 핀볼로 드린 거야. 예. 얘기 나오면은 그냥 감명 깊다. 자, 14거래일 만에 얘는 280% 상승했네요. 예. 뭐라고요? 핀볼 기법이에요. 핀볼. 핀볼이 뭐라고요? 예. 핀볼은 볼리지 밴드를 활용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핀볼은 볼리지 밴드에 좁아지면서 넓어지는 자리들에 의미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동 평균선도 믹서가 돼서 이런 사인이 나오더라. 그죠? 예. 자. 5월 15일 날 예. 볼리지 핀볼 기법과 볼리지 밴드 하단선이 만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65% 상승해 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핀볼 기법까지 해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매매법 복습부터 해봤습니다. 노란 톡박으로 입장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QR코드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7788 설정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알려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 방은 언제나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톡방에 또 여러 가지 의견 다양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요, 전자책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 전자책 교보문고에서 판매하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빅토리 대포 핀볼 기법도 전부 소개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닉네임 대박님이신데, 자, 전자책 관련 문의해서 전문가님 직접 한번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은 그렇죠?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고 그렇죠? 좋은 질문은 그렇죠? 우리를 향상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 책 안에는 기법, 세 가지 기법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집 한 채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1년 정도 두문불출하다가 예, 늑대의 외로운 길을 걷다가 말이죠. 예, 각 발견한 게 뭐냐. 바로 세력의 존재였습니다. 뭐라고요? 이 시장의 세력을 모르고는 주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 세력의 존재를 정확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장전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고스란히 녹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처음에 어떻게 주가를 흔들어서 급락시키고 그리고 매집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고점에서 개미들 물량 떠넘기고 그거 다 못하니까 밑에 내려와서 다시 올릴듯이 하면서 마지막 설거지까지 해서 개인 투자를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과정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제가 여기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든 선물을 하든 똑같아요. 투자 마인드는 다 똑같습니다. 주식은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대해야 되고 종목에다 내가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렇죠. 예. 기법을 가지고서 자세하게 재료면에는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자 철학까지 해서 제가 넣어놓은 책이 전자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법 따로입니다. 기법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첨을 해서 드린다고 했죠. 여기에 추첨해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섭섭하지 않게 김사부 만난 모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메일 주시면은 다 드린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 요 이상입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하실 때 QR코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문자메시지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도준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링크를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오늘도 포트폴리오 내 수익률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 히든 공략주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이 70%의 수익률로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테라사이언스 35%의 수익을 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복귀해 보겠습니다. GNC에너지 한주 라이트메탈도 수익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봅니다.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 22%가량의 수익률, 현대기아의 1차 벤더 SM백셀도 18% 수익을 내고 있고요. 첫날 공략주로 제시해주신 인성정보 역시나 수익권에 들어있습니다. 네, 앞서 또 테마, 핫한 테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를 살펴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들도 반도체 산업에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든 종목 일단 종목부터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 AS 복귀도 좀 해보죠. 전문가님 히든 종목 진행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이 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네, 머리는 냉철해야 되겠죠. 오늘 히든 종목을 제가 또 드리면서도 바운스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마치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종목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 얘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은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고 싶은 예 여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많은 종목들과 예, 두루두루 연애를 하고 있는 예, 바람난 남자입니다. 김사부. 아 그렇군요. 자 마이크로 투나노 오늘 예, 이 종목은 미리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예, 16%까지 급등하고 조정을 줬죠. 예,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고요. 마이크로 투나노, 오늘 하이딥, 동진 세미컴, 한미반도체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히든 종목 가면서 종목 복귀도 같이 겸해서 제가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테라사이언스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죠, 그죠? 예. 저를 만나시면은 아마 상가 종목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종목 먼저 제가 드린 종목 삼화전기, 그죠? 예. 상가 갔죠. 그리고 테라사이언스도 예. 금요일 날 상가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 만나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기법은 그냥 이론적인 기법이 아닙니다. 시장의 이론가들은 다 가라. 저는 실전이에요, 실전. 제가 생존, 살아내는, 제가 영도다리에 뛰어들려고 했던 그런 아픔이 있던 사람이죠. 집안치를 날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성격 자체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 까칠한 사람입니다. 처음 저는 시작할 때부터 책을 100여 권 넘게 읽고 시작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제가 안 드렸지만은, 예, 아크릴 간판, 옆집에 아저씨한테 그 당시 30대 제가, 아크릴 간판 제작을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입문할 때 주변에 제 지인이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 해가지고 저도 100여 권의 책을 읽고 예, 제가 주식 입문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호기롭게 제 사무실을 아예 처음부터 차렸습니다. 그래서 100억 투자 연구소라고 아크릴 간판 예, 새겨가지고 붙였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죠? 보기 좋게 그냥 징글벨 예, 그렇죠. 예. 크리스마스 날 제가 완전히 깡통 찼지 않습니까? 집안채 날렸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거, 제가 모았던 거 싹 다 날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세력의 존재를 깨닫고 기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섰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종목들이 아니더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법에 의해서 걸려들었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자, 14거래일 만에 이미 핀볼 기법에 의해서 한번 수익이 났죠, 그죠? 예. 116%대 수익이 나고 눌려줬습니다. 조정 주고 난데 눌리고 나서는 어김없이 뭐가 뜬다? 예, 그렇죠. 대포기법, 대물포기법. 그렇죠. 급등주 눌림목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거래일 만에.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15일 날 이 종목, 예, 북미시장 호조에 따른 호실적까지 이야기하면서 건설 중장비, 예, 관이염세, 관이 안 들어가는 데 없다. 유압, 힘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예, 그런 모든, 뭐, 거기는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해 주었죠. 예. 자, 테라사이언스였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만나시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요거는 복귀.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예, 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봐야 되겠죠. 자, 화살표 떴네요. 빅토리 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5% 갔습니다. 강력하네요. 맞습니다. 강력하죠. 그리고 나서 눌림 주는 자리에 뭐가 떴습니까? 1, 2, 3, 4가 이번에 다 떴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삼화전기 상한가 가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날 한 14%까지 떠줬어요. 그래서 한 47% 정도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삼화전기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나는 오늘 제가 드렸다고 했죠. 새로 나온 기법. 예. 무슨 기법이죠? 키스미터지 기법. 아주 뭔가 모르게 다른 애. 키스 맛집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 탁 가서 다 닿아주면은 그냥 올라가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하트, 사랑의 하트를 날려줄 때 이 기법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제가 시간 나면 요거 공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단타에도 강력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강력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마이크로토너는 아침에 일찍 줘서 16% 갔다가 조정 주고 내려와 있죠. 요거는 삼성전자 4단계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주군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 센서 생산시설 부각되면서, 예, 요거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토나노 새내기 주죠. 예, 4월 26일 신규 상장 주였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하이딤. 예. 자, 얘는 메타버스 삼성 플렉스블 관련해서, 예.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서, 특히 이제 이거 이게 온셀 터치 센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펜들 있잖아요. 그런 펜들은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센서 자체가 자체적으로 달려 있는데 얘는 센서가 없이 하는 세계 최초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법이 아니고. 기법은 김사부가 가지고 있고요. 하이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핀볼이 있던데. 그리고 의미 있는 선이 있죠. 그죠? 예, 이게 뭘까요? 네, 예, 대포죠. 대포와 핀볼이 만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딥은 눌렸다가 오늘 가주면은 자리가 같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한 2000원 선에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 주면 참 좋았는데 한 오늘 그간에서 아마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종목 이제 시작하는 종목 새롭게 시작한다. 한번 상승하고 상승 준비 새롭게 하는 재도약하는 자리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저보고 그러시더라. 아니 뭐 테마를 대충 합니까? 네, 테마는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세요. 테마는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은요. 세력들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가장 원초적인 테마가 뭐였나? 예전에는 바이오 테마였어요. 그래서 바이오를 왜 그럽니까? 바이오는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작전 세력들이 그런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그냥 붙여서 올리는 거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이슈를 던지지만 결국은 차트를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동진 세미컴, 얘는 earnings price. 원래는 실적이, 예, 증권사에서는 낮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상해. 아주 영업 이익이 났습니다. 512억까지. 그래서 earnings price를 만드는 종목이에요. 자, 반도체 공정의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예. 감도가 개선이 됐다. 그러면서 노광공정 생산에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경쟁력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 뭐가 떴죠? 네, 빅토리. 핀볼이 밑에 떠줬고, 예, 빅토리까지 떠주고, 여기 보시면 대포까지 떠줬네요. 그죠? 예, 그래서 관심 깊게 동진 세미컨 우리 같이 지켜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구그레일 얘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핀볼과 빅토리가 뜨니까 짧은 기간에 50% 상승했네요. 그렇죠? 김사부 기법이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지만은 얘는 엔비디아, 챗GPT하고 지금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엔비디아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챗GPT 투자 확대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에 경쟁력이 있다. 뭐가? 한미 반도체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핀볼 기법과, 예, 대포 기법이 함께 만나면서, 그렇죠, 시너지를 나타낼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까지 해서 시동 종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테마술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